진정까지 있는데 미쳤어 정말. 어, 정심아 왜?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빨리 회사에 가보라니? 여기 왜 이런 거니? 어? 고모님, 여긴 어떻게? 이 방이 왜 이 꼴이냐니까! 한 사장 어디 갔어? 얘가 왜 말을 안 해? 한 사장 어디 갔냐니까! 고모! 영민아, 네가 말 좀 해봐라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? 어? 정민이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. 아이고, 사실이구나. 우리 정민이가 검찰에 불려간다는 게. 고모님, 저랑 집에 가요. 제가 보조자. 영민아, 아니지. 뭔가 착오가 있는 거지. 걔가 검찰에 불려갈 만큼 잘못할 게 뭐가 있어서. 걔가 뭐가 아쉬워서. 아니야, 이럴 리가 없어. 정민이 어디냐? 내가 정민이 좀 봐야겠다. 내가 정민이. 어, 고모. 내가 정민이. 고모님. 고모. 어떻게. 어, 고모님. 고모. 아니, 아, 영민아. 아니. 아니, 네 고모 왜 이러냐? 언니. 언니. 우리 정민이가. 우리 정민이가. 어, 고모. 아, 고모. 아, 고모. 아, 왜 이래. 아니,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? 멀쩡히 나간 사람이 왜 이 모양이 돼서 들어와? 내려가요. 네,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. 고모 좀 부탁해요. 그건 또 무슨 소리냐? 어? 고모 내가 돌볼 테니까 너 그만 가봐라. 고모님 깨나시는 것만 보고 가겠습니다. 고모만 깨려면 바로 가야 한다. 알았지? 미안해요. 괜찮아요. 내 걱정 말고 어서 내려가세요. 뭐? 정민이가 뭘 어쨌다고? 그 녀석이 우리 회사를 가지고 뭘 어째? 엄마, 고모 듣겠어요. 고모도 그 말 듣고 충격받아서 쓰러지신 건데. 들으면 대수야?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. 정민이 당장 오라고 그래. 그 녀석 당장 데려오라니까 뭐하고 있어? 엄마는 회사만 중요하세요? 정민이 지금 잡혀갈지도 모른다고요. 뭐? 저 정민이 찾아볼 거니까 엄마는 고모 깨어나셔도 아무 말 마세요. 내가 펑어리야? 아무 말 말게? 정민이 어떻게든 자진 출두 시켜야 돼요. 안 그럼 가중처벌 받을지도 모른다고요.